부동산이 온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온다. 청주일보 JMTV 부동산이 온다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네, 반갑고요. 아, 1탄이 그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1탄에 이어 2탄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동남지구 달인 부동산의 달인 김진철 공인중개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진철 공인중개사님은 이쪽 업에 계신 지 얼마나?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예. 10년이면 뭐가 어떻게 되죠?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10년 동안 청주시의 그 부동산 흐름을 같이 타셨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죠. 예. 여러분, 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냥 보시지 마시고 청주일보, JM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우리 전문가님에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청주시가 네네네. 국토교통부로부터 얼마 전 이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지역을 받았어요. 네네. 그 점만 잠깐 해도 뭐 뜨거 정말 뜨거웠는데 갑자기 급 냉랭이 됐단 말이죠. 예, 이게 지정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청주시요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잖아요, 단기간에 네네. 걸쳐서. 그래서 이번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 그리고 청주 지역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약간 하락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 하락을 이제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문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참 모든 정책이라는 게 이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70%를 대출받은 데 이게 50%로 그냥 확 네.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청주시는? 어쨌든 뭐 대출 규제라든지 그런 뭐 양도세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정책 자체가 부동산 경기 또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 정책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 그리고 부동산 전반에 걸친 시장은 상당히 축소화리라 예상이 되는데 네. 뭐 그 기간은 뭐 좀 시장에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참 이 청주시는 그동안이 아파트 물량 폭탄이에요.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미분양 관리 지역 조정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조정 대상 지역 고분양 관리 지역 이건 뭐 트리플 크라운이야. 네, 청주 이런 동네입니다. 네, 이런 세 가지를 다 이런 혜택을 누리네. 예. 근데 이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원금을 회복했는데 어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걸 좀 해자해 달라. 예. 아니 도대체 이 청주는 이 주변에 뭐 대전이라든지. 뭐 세종, 천안 얼마나 싼 거예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뭐 가까운 대전시라든지 세종시 아파트 뭐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가격이 6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 더블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네. 3억대 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도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같이 좀 어깨를 같이 하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청주 지역 아파트 상승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주가 정말 싸긴 쌌네요. 네. 네, 뭐 글쎄요. 실제 수요자분들이 싸다고 생각은 할까요? 그건 좀 아, 그것도 그럼 네. 아니, 주변에 비해서. 그렇죠. 네, 주변에 네, 비해서 네, 그런 네.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이쪽 업에 이렇게 이걸 지켜보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를 좀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정부가 이게 정책으로 틀어 막는 게 여기를 또 청주를 막으니까 주변인 진천 뭐 증평에 또 이게 이쪽에 들썩 약간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좀 옳다고 할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게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고 또 그게 시장 경제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맡기다 보면은 네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의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이번 청주 조정 대상 지역 선정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분들 얘기를 듣자면 조금 이르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미봉책으로 좀 현실적이지 않고 좀 미봉책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좀 남고 있습니다. 청주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참 이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좀 우려되는 게 실거주 그렇죠. 목적의 어떤 그 서민들이 집 마련을 할때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0%에서 50%로 네. 이게 탁 조였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런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어떻게 내집 마련해야 돼요? 지금 청주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뭐 불과 1년 이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이렇게 가격 상승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주 모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거든요. 뭐 주변을 뭐 율량지구라든지 동남지구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라든지 신규 지역만. 신규 지역이 상승 폭이 상당히 컸는데 네네. 실수요자분들은 아직까지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 위주로 그런 아파트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아파트 계획이 있으신다면 알아보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 개인적인 상담도 좀 이렇게 요청드려도 예, 될까요? 한번 이 말씀해 기회를 보세요. 빌어서. 예. 제가 여기 이제 동남지구 여기 1차 여기 살고 아, 있거든요. 네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오창에 아예 교육 때문에 청주로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얼떨결에 이번에 두 채가 됐는데 네네네. 고민이 이걸 좀더 껴안고 가? 아니면 그냥 세금과 이게 이 매달 내는 이 아, 원금 상한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빨리 처분할, 이거 어떤 게좀 좋을까요? 일단 오창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셨다는 거는 뭐 처분을 하려는데 안 되신 거잖아요. 안 오창이 나가더라고, 안 나가시죠. 그때는. 근데 매매하시는 방법이 많은 분들이 그런 뭐 지인들이라든지 많이들 상담을 하는데 아파트는 뭐 시세대로 내놨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근처 뭐 광고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팁 하나 드린다면은 주세요. 만약에 걸량 그 먹어야지. 오창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이 2억 5천이다 그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 하면은 급매 형식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좀 낮춰서 주변 시세보다 500을 좀 낮춰서. 그렇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좀더 빠르고 왜냐면 지켜보자면 뭐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면 그 가격대로 되더라고요 매매가 안 내려오면 되니까 안 점점 되면 되는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화끈하게 그냥 처음부터 그럼 어차피 팔 거라면 우리 전문가님이 주시는 팁은 그냥 그 가격에서 500을 내놔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그래도 좀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어쨌든 청주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발표가 됐고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혼란도 있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사항은 뭐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 하락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본인들 수요에 맞춰서 아니면 뭐 아파트 실구입자분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아직까지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은 아파트 위주로 좀더 알아보신다거나 만약에 투자를 하셨고 그런 분들은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책에 절대 맞춰서 정부에 대들지 말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까불면 게안 돼요. 큰일 나. 좀더 도움이 되고 현명한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맞서지 마라. 네, 우리 김진철 우리 공인중개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주시 그리고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달인 부동산 여기 위치는 네,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04 달인 부동산 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거다 글씨 보이죠? 여기 주소 그리고 안내 전화 여기 밑에 다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이 온다. 네, 청주일보 제임스 TV. 네, 김진철 공인중개사님으로부터 청주시 부동산 흐름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넷. 감사합니다. Budong Sunny on da!